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뜻으로 가져왔느냐. 무슨 뜻으로 가져왔느냐. 시바가 다윗에게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왔을 때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말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이야기 보시죠. 무슨 뜻으로 가져왔느냐? 왜 내게 호의를 베푸는 거냐? 의도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누군가가 도와줄 때 그 감동이라는 거, 고마움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도와주는 걸까? 그 왜 그런가?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속기도 할 수 있고요. 아주 어렵고 공경이 있을 때는 작은 도움 앞에서 거짓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굉장히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마음의 상처 가운데서 어떻게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할까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의 이제 배경은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쭉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 아들 왕자의 반란으로 인해서 지금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이죠. 목숨이 아주 경각에 달린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바라는 한 사람이 나타났죠. 그리고 어려운 다윗에게 나귀 두 마리와 또 먹을 것들을 주면서 다윗을 이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비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 아비의 나라를,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들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아들처럼 여겨졌던 무비보셋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사울 왕가에 색한 거죠. 그걸 다 시바에게 주겠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죠. 근데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면은 이 시바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아주 짙어집니다. 무비보셋을 만나고 보니까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무비보셋이 누구죠? 누구예요? 사울 왕의 손자이고 다윗의 친구인, 다윗이 가장 좋아하는 요나단 왕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조가 멸망당하고 할아버지 사울 왕, 요나단 왕자 다 전사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왕족이 멸절당할 때 유모가 요나단 왕자의 아들 무비보셋을 5살 때 자기가 살리려고 급하게, 전쟁 중에 급하게 애를 데리고 뛰어서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다리를 절게 됐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 왕자의 사랑을 생각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 왕자의 그 후손을 다윗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혹시 사울 왕가 중에, 요나단 왕자의 자손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마침 사울 왕의 종로로 됐던 시바가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리고 와서 자기에게서 한 상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왕자도 왕과 매일같이 한 상에서 먹기 힘들 텐데 한 상에서 먹게 하고 극진이 되어주는 거죠. 요나단 왕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선대해줬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다윗이 반란 때문에 쫓겨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시바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 므비보셋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상처에 상처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무슨 뜻으로 가져왔느냐 하고 시바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건성으로 할 질문이 아니고 깊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상처받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관찰을 하고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상처 가운데에서도 정말 바르게 판단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상처의 안경을 벗고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처의 안경을 벗고보라. 여러분, 우리는요, 충격을 받으면, 상처를 받으면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사람과 사건을 물어나고 상처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다른 걸 봅니다. 그 상처라는 안경이 빨간색이면 온 세상을 다 빨간 거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처를 크게 받으면요 뭐든지 다 그걸로 다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게 무서운 올무가 돼서 판단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주머니가 옆집 아주머니랑 대판 싸우는데 그 옆집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끝까지 걸고 넘어지는 게 무식한 것이 배우지 못한 것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애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무심결에 남편이 에이 무식하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편 죽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줌마에게 옆집 아줌마한테 상처받은 것이 있는데 그걸 건드려?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받은 충격과 분노와 증오로 퍼붓게 돼요. 아무리 사과해도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상처를 받으면 시각이요 그 상처에 의해서 전부 다 왜곡이 되고 색깔이 칠해지고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압살롬 왕자 암논 왕자를 왕세자를 살해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가 있고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데 아들이니까 참 못 죽이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면에 의해서 용선을 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까지 못 오게 했죠. 그런데 그 압살롬 왕자가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간절히 사모하니까 아버지 얼굴 보기를 다 용서하고 왕세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냥 마련해 줬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죽어야 될 사람을 예루살렘의 왕궁에 들어오게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사랑을 원수로 갚은 거죠. 그래서 지금 죽음의 고비를 지금 넘어가면서 피해가고 있는데 시바가 와서 하는 말이 그 므비보셋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려는 징조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므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런 거나 사랑을 베풀고 용서했던 죽을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왕의 식탁에 함께 식사하게 했더니 그 인간이 하는 말이나 똑같은 그런 이미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자, 사무엘하 16장 3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지금 압살롬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아버지 다윗의 나라를 내가 이제 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요 다윗은 완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아들같이 키웠더니 므이보셋이 또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한 그 감정, 상처가 고스란히 므이보셋에게 그대로 투사되는 거죠.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므이보셋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보다도 더 심각한 게 지금 압살롬한테 받은 상처가 므이보셋에게 그대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가감이 없는 거예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재경험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에 있어서 재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므이보셋 너는 끝이다. 그리고 그 므이보셋의 모든 재산, 사울 왕가에 속한 모든 재산을 시바 너가 가져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이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압살롬에게서 받은 그 감정, 그 상처, 이것이 그대로 평행이론처럼 평행으로 므이보셋에게서 감정이 일어나고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므이보셋에게 굉장히 혹독한 분노를 발하게 된 거죠. 여러분, 평상시 다윗 같으면 상처를 안 받은 상태였으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므이보셋이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볼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아니면 참모들에게 물어보겠죠. 야, 시바가 그런 말을 하던데 므이보셋이 진짜 그랬냐? 후세가 지금 거기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한번 보내서 알아봐라. 지금 므이보셋의 형편이 어떤지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근데 상처받은 상황에서는요, 반응이 바로 나와버리는 게, 결론이 이미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미 압살롬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므이보셋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판결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을 만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되도록 말 안 시키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괜히, 왜냐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가 받은 상처의 짐을 안고 그 무게를 안고 나에게 강펀치를 날릴 수가 있어요. 나는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는 이미 받은 상처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향한 분노가 요나단 왕자에게서 받았던 사랑과 그와의 언약의 약속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상처의 무서운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상대편이 이해할 수 없는 과격한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상처를 받았을 때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그때는 정말 최종적인 결정을 보류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입을 막아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상처받고 있는 상태라면 쉽게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며칠이라도 지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상처에 얼마나 연약하게 반응하는가, 얼마나 쉽게 평정심이 무너지고 무례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가를 잘 아신 것 같아요. 상처를 받으면 시각이 다 왜곡이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먼저 빼내고 치유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의 그 유명한 말씀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눈 속에 들보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마음에 들보 같은 억누르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 마음의 들보를, 상처를 치유하고 나서, 빼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받으면 더 예민해져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더 잘해진다니까요. 더 집요해진다니까요.
마음에 아직 들보가 있으면요, 되돌리면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냥 네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먼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그 회복이 된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상태에서 늘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사랑했던 제자가 입을 맞춤으로 자기를 배신할 걸 아셨습니다. 팔아 넘길 걸 아셨어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 수제자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해놓고도 하루에 그냥 세 번을 부인하고 저주할 줄을 아셨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셨어요.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다가 불과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것 아셨어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마음의 상처를 다 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을 사랑으로 보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서도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식과 위선, 종교적인 형식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이 자주 이야기를 하셔요. 자, 1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거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있겠어요. 입술로는 가까이 하는 척하면서 마음이 멀어 있는 모습이죠. 주님은 완전하게 극복하셔서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이 상처받은 그 상처투성인 상태의 시각으로 들보를 눈에 놓고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겠어요? 놀랍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꼭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는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가 다 씻어지고 녹아진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상처를 이용하는지 감싸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았을 때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을 못합니다. 사기꾼과 진정으로 돕는 자를 구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려고 접근할 때는 특히 상처받고 곤고한 위치에 있을 때는 반드시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나를 이 상처를 이용해서 자기 이권을 챙기고 나를 곤란하게 하려는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나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바가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그 찾아와서 맞으면서 자 뭐 나귀 두 마리에다가 뭐 건포도 뭐 200송인가 여름과일 100개 그리고 마실 뭐 포도주 같은 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뭐 했다 쓸 거냐 했더니 이렇게 그 피난 가는데 그 왕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좀 타고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의 행차 속에 왕의 자녀들과 군사들과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 이 시바가 내어주는 양이라는 게요 뭐 지금으로 본다면 사과 뭐 한 세 상자 몇 상자 안 돼요. 얼마 양이 안 돼요. 노새 두 마리에다가 자녀들 몇 명이나 태우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공경에 처해있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누군가 올 때요, 그 작은 도움 앞에서 마음이 확 열려버립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래 고맙다 뭐 그냥 이렇게 받고 말 일인데, 지금 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물질적인 필요와 정치적인 위로를, 정확한 필요를 채워주면서 접근해 오니까 시바는 무조건 되고 믿을만한 사람,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그냥 신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시바가 어떤 말을 하든 그냥 그 사람의 말이 가장 옳은 걸로 착각합니다. 자, 여기 위험성이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고 있을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무조건 옳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을 때 내 편이 되어주지만 내 상처를 이용해서 자기 이권을 취하거나 사기를 칠 수도 있고 관계를 깨뜨리려고 그때 접근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 때는 작은 도움 앞에서도 그 사람이 모든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다윗이 그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시바는 지금 다윗의 그 심리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바의 목적은 다윗의 곤경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다윗의 곤경의 때를 이용해서 마지막 왕권이 없어지기 전에 자기가 그동안 관리해오던 사울 왕의 전 재산, 자기가 관리만 하지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 관리해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왕위가 위태로운 요지경에서 마지막 왕권을 활용해서 만약에 무비보셋만 제거되면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되니까 무비보셋을 모함으로 몰아넣고 그 모든 재산을 자기가 획득하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에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가 깨지면 그 사울 왕의 전 재산은 누가 관리해요? 자기가 관리하니까 자기 것이 당연히 되죠. 시바는 한마디도 그 재산을 달라거나 뭐 요청하는 말 하나도 하지도 않고도 자동으로 자기께 대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동으로 끌려 들어가게 돼 있죠. 자, 보세요. 다윗이 너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자, 오늘 본문 한번 4절을 봐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요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 내 것이 되게 하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시바의 한마디 말에 다 넘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말을 했어요? 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 같이 씁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말에 대한 검증이 안 되잖아요. 다윗은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상처받았는데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없어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인간은. 여러분 편이라고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하는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다 진실은 아닐 수 있어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진실처럼 믿게 만들기 위해서 상처난 사람의 마음에 이용을 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지금 다윗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는 거죠. 완전히 시바의 페이스에 끌려가서 시바가 요구 하나 안 해도 다 네 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상처받은 상황에서는 작은 도움 앞에서도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되고 믿게 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사기꾼들이 행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들도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어떤 젊은이들이 이사 와갖고 또는 뭐 가까이 와가지고 매일마다 찾아오고 욕 조그만 것도 드리고 용돈도 지어주고, 이렇게 한 6개월 지나 보세요. 아니 1년 지난 다음에, 아유 아버님 급하게 지금 좋은 사업을 하고 지금 이게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한 500만 원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매덕을 벌게 되는데 급
조금만 빌려주지 않을래요? 하면 내 자식보다 잘해줬는데 그 말을 거짓말로 믿겠어요? 그래서 그 빌려주면 그냥 가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아, 제가 사기꾼이 되어도 이거 잘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 이런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늘 그렇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위기를 겪으니까 다윗을 조금 도와주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랑과 우정과 언약을 요나단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무비오셋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원하는 게 조금 이루어지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의 방법도 똑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단에게 넘어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친절하니까 기성교회에서 잘해주지 않은 친절함이 보이니까 나중에 영혼을 다 빼앗기는 것도 모르지요. 여러분, 내게 친절하다고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위험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물질적인 유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내 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되느냐는 거예요. 진리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희생입니다. 희생. 자기 이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희생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있으면 그거는 아무리 나를 위한 것 같아도 그건 사탄의 술책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고난 중에 그 사람이 이권을 챙기는지 아니면 자기 희생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시바가 놀랍게도 한마디도 재산 달란 말 안 하고 다윗의 입에서 재산 주겠다는 말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말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왕이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재산을 다 준다고 하면은 왕이시여, 저는 왕의 안위가 중요하지 제가 뭐 사울 왕의 재산 지금 있는 것도 저는 족합니다. 그것은 그 사울 왕의 후손들에게 주셔야죠.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은 나라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저는 재산에 의미가 없어 이래야 되는데 넙죽 절하잖아요. 준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결국은 목적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난 사람의 상처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뭐 노새 두 마리니 뭐 백상자의 과일이니 뭐 이런 백개 과일이니 백상자가 아니라 백개죠.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것을 뺏어가잖아요. 그죠? 결국은 시바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면 저희가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놀랍게도 정말 완전히 죽을 형편이 됐죠.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왕에 복귀할 적에 무비보셋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고 해서 이제 힐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무죄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19장 24절에 보면 그 무비보셋의 다윗의 피난 시절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일상의 모습이 나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왕이 고난당하는데 자기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니까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시바가 속인 거죠. 안장 지우고 달라고 그랬더니 속이고 자기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을 꾸민 거죠. 따라간들 자기는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패가 될까 봐 또 못 갔겠죠. 나중에도 안 갔겠죠. 그런데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왕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하고 피난 생활을 하는데 자기 혼자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서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고 거지같이 고행의 생활을 했던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됐어요. 진심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될 줄을 알고 미리 작전을 한 게 아니겠죠.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시바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무이보선 이야기되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자기가 지금 큰 실수를 한 것 같거든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의심스럽고 해서 시바에게 이런 말이에요. 아니 시바에게 아니 무이보선에게 시바에게 준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무이보선에서 재산을 절반을 떼서 시바 주고 절반을 무이보선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무비오셋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무비오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니라 자기 재산인데 다 가지라 그러세요. 저의 관심은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왕의 안위가 중요합니다. 무사히 오셨으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땠을까요? 속으로 통곡했을 거예요. 무비봇에 보니까 요나단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를 다 희생해서 나만을 생각하는 요나단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나중에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상처받았을 때 잘해주는 거에 진위의 여부는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베풀었고 희생했는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얼마나 많이 이권을 챙겼어요. 만약에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베풀고 끝났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모함을 해도요 그건 진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상처받을 때 엄청난 판단 미스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유일하게 진정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의 안위만 생각하세요. 어떤 이득도 우리 때문에 챙기질 않으세요. 하늘 왕좌를 버리시고 왕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를 선택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절망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영생을 포기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세요.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 마음의 상처 피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씻기 위해서 대신 벌거벗겨진 채로 나무에 매달려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셔요. 세상에 이런 신도 없고 이런 인간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안위만을 위한 거죠. 내 생명까지 아버지께 다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기만 해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을 해도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상처를 받을 때는 진짜 나를 위한 사람이 누구인지 몇몇 물질 때문에 좋은 말 때문에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이유 때문에 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꼭 진실과 자기 희생 그것을 통해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데 자, 상처 준 이의 상처도 바라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처 준 이의 상처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인가 상처를 받잖아요. 나에게 가해한 사람에 대해서 나를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과 아픔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내게 상처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악마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줄 만큼 악하고 못되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도 원만하지 못한
과거에 아픈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람은 내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가해하는 사람의 상처를 내 상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큰 상처를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을 완전히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준 그거에 대해서 극도로 자기 방어적이 되고 나머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인 경우는 오히려 반대인데,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온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게 상처를 준 내 원수의 상처까지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바로 이 므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시바에게 들으면서 여기에 실패해요. 놀랍게 실패한 다음에 바로 제정신이 들어서 그랬는지 좀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볼 시므이에 대해서는 그 인격이 되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단은 므비보셋이 그런 말을 예루살렘에서 할 리가 없다고 시바에게 확인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야, 나를 따라오지 않은 것이, 그가 다리가 절고 몸이 불편하니까 나를 위해서 안 따라온 걸 거야. 예루살렘에 있는 거 당연하지. 그리고 너가 므비보셋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 설사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게 무슨 문제냐. 므비보셋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자기 아버지가 원래 이스라엘의 전체 초대 왕이었잖냐, 할아버지가. 그리고 자기 아버지 요나단은 흠이 없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고, 분명히 사울왕을 대를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이고, 그 다음은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전쟁에서 할아버지 전사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훌륭한 요나단 아버지 돌아가시고 모든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는데, 자기마저도 불구가 됐으니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라지 않겠냐. 얼마나 상처가 크겠냐. 므비보셋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들 누가 그 손가락질 할 수 있겠냐. 비극의 왕족의 후손이니 세상이 요란하면 그런 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지. 내버려 둬라. 그런 말 하게. 얼마나 상처가 깊겠니. 다윗이 만약에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요, 정말 시므이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자기가 보호해줘야 되고 그런 말을 해도 막아줘야 될 종이 주인을 모함한 거가 되잖아요. 소문을 낸 거잖아요. 아니, 나쁜 사람이잖아요. 너무 뻔히 보이는 이야기인데도 다윗은 자기에게 상처 줬다는 것 때문에, 자기 상처가 너무 크니까 므비보셋을 무조건 대고 배격하고 정죄하고 제거하려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 주셨어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제자들의 그 상처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하나님께 이해를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고통을 겪었던 순간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를 치러 가려면 제자들이 배신할 거고, 백성들이 십자가 못 박아 소리 지를 거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되고, 로마 군병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일 텐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딱 이르러서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를 데리고 와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에 지금 상처가 있다,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잠시만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몇 발자국 가셔서 통곡을 하시면서 피눈물이 나도록 정말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중에 자꾸 방해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코 고는 소리예요. 돌아보니까 몇 발자국 뒤에 있는 제자들 깨서 기도해달라 했더니 다 뒤집어져서 자고 있네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가서 깨우잖아요. 야야 일어나 일어나. 야 잠시도 못 깨냐. 내가 지금 마음에 괴로워서 죽겠다고. 내가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잠시만 깨 기도해라. 부탁이다. 그리고 또 가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코 고는 소리에. 또 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잖아요. 또 깨웠어요. 제발. 제발 이게 지금 어떤 순간인 줄 아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그리고 가서 기도하는데 또 졸아요. 근데 오셔서 그래요. 자라. 그리고 이런 말씀 하시죠?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제자들이 육신이 약해요? 얼마나 센데요. 길거리에서 그 피곤한 중에도요 계속 떠들어댔어요. 지칠 줄은 몰랐어요. 누가 크냐고 싸울 때. 마음이 원해요? 전혀 안 원해요. 예수님을 위한 생각 하나도 없어요. 다 좌회전 우회전할 생각만 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기 같으신 줄 아나 봐. 마음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저 같았으면 에이 나쁜 놈들 마음도 없고 육신도 건강하면서 그럴 텐데 그렇게 배려해 주세요. 내게 상처를 준 제자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처를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세요. 예배당에 오는데 누구를 보러 오는지 무엇을 하러 오는지 소원이 뭔지 무슨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눕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가 많으시겠어요? 상처 주는 우리들을 이해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왜요? 원수의 상처를 아니까. 왜 내게 원수 같은 짓을 하는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고 자랐으면 저렇게 모진 성격이 되었을까. 얼마나 왕따를 당했으면 저렇게 성격이 삐딱하고 말만 나오면 그냥 거친 말들이 나올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그 핍박하는 자가 핍박할 정도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거거든요.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만약에 상처를 주는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는 탁월성이 있었으면 므비보셋 그렇지 않아도 삶이 힘겨운 사람 의지했던 한 사람 다윗마저도 자기를 내치는 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요나단 왕자의 사랑이 그대로 보답을 받았을 텐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의 이치가. 세상은요 무비복 같은 아픔들을 우리를 많이 몰아넣어요. 그럼 무비보셋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신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홀연히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의 재산을 노리고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비보셋이 가만히 있는데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가장 소중한 은인과의 관계를 절단내놓잖아요. 그냥 누군가의 탐심 때문에 아
아버지도 없고 가족이 아무도 의지했던 다윗 왕과의 관계를 파괴시키잖아요. 므이보셋의 억울한 상황을 다윗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살아가는 게 눈물바다예요. 상처를 받고 있는데 더 상처를 가중시켜요. 그러니 사는 게 고생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시바가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다윗이 상호 관계성을 생각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어요.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모함하고 백성들에게 나쁜 말을 해갖고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지금 시바가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그 재산 다 갈취하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구도거든요, 사실은. 그냥 므이보셋의 입장만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므이보셋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 즉시 정상적인 생각이 멎어버리고 이렇게 과격해지고 무례해지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받으셨으면서도 우리의 상처를 또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살지만 그 상처를 승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상처의 안경을 벗고 봐야 돼요. 상처받은 마음으로 들보 간직한 상태로 사람 판단하거나 상황 판단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였죠? 예. 네. 상처를 이용하고 있는지 지금 상처를 감싸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려면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자기 희생적인지를 봐야 돼요. 어떤 탐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시고 내 편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상처 주니의 상처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예수 믿어라 라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인격이 되고 복음적인 삶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민족이 지금 얼마나 상처투성인지 몰라요.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요?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내게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은 악만 가득 쌓이게 될 거예요. 계속 악이 번식하게 될 거예요. 증오심만 가득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상처 주니의 상처마저도 감싸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세계를 열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은 복음적인 인격을 지닌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상처 주었던 사람, 또 여러분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도 무례했던 것, 그런 것들을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 위대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가족들의, 또 직장의 동료들의, 이웃들의 한마디에도 발끈하고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너무 쉽게 마귀에게 속고 사탄에게 속아서 사랑할 사람을 미워하고 미워할 사람을 사랑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내게 상처를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전면 부정하고 그의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던, 무감각하고 잔인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저도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직장 동료를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떠한 상처 속에서도 치유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언자로 이 시대 아픔을 친히 안고 가며 주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